주전자. 안녕하세요, 김사입니다. 아, 어저께 저녁에 늦게 퇴근박으로 지금 차박을 나왔는데 스텔스 차박을 했습니다. 순수 차박. 차량은 제 차량 모합이고요. 평탄화를 이렇게 해서 어제 차박을 했고요.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겠지만 평판 시트 작업을 했어도 보시면은 평탄은 굉장히 좋아요. 2열 3열이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이제 뒷좌 후속으로 가면서 이렇게 경사가 생기죠. 그래서 제가 레벨러를 갖다 가지고 와가지고 어저께 뒷바퀴에다가 이 레벨러, 네, 레벨러를 제가 이제 피아마 레벨러를 준비해 가지고 어제 와서 뒷바퀴를 여기까지 올렸습니다. 여기까지 올렸는데 그러면은 뒤에가 올라가니까 실내 수평이 더 잘 떨어지겠죠. 그리고 잘 자고 있었어요. 딱 좋게 이거를 레벨로 올려서. 근데 여기가 여기가 주차장은 아니에요. 정식 주차선이 있는 주차장은 아닌데 옆에 지금 배낚시 나가시는 낚시 가게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새벽 3시 반에 그 차를 대고 여기 오시는 손님들이 차를 대고 낚싯배를 타야 된다 이거죠. 그래서 차를 빼고 이렇게 벽 쪽으로 붙여서 가로 주차 돼 있었는데 레벨러를 올려서 세로 주차로 바꿔라 해가지고 새벽 3시 반에 차를 위치를 변경을 하면서 지금 레벨러 빠진 모습밖에 없습니다. 아. 뭐 화를 낼 수도 없고 그죠? 새벽 3시 반에 화를 막 두들기면서 깨우는데 이게 많이 여기서 자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겠죠. 많은가 봐요. 아주머니가 막 차 유리창을 막 두들기면서 차 빼라고. 잠은 굉장히 편안하게 잘 잤습니다. 뷰도 좋고 어저께 조개구이 해 먹고 편안하게 스트레스로 잘 잤고요. 원래는 그리고 이제 모하비하고 동생 차가 있어요. 동생 차 카렌스가 있는데 두 대 이렇게 나란히 두 대를 지금 이 스타렉스 자리 이렇게 나란히 두 대를 세워놓고서 중간은 그 타프 도킹을 하려고 그랬어요. 차대차 사이를. 원래 세팅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, 제 거 영상에 보시면은, 삼각 트레일러 두 대 놓고선, 삼각이 대 삼각이 타프 도킹 해놓은 영상, 보시면은 이해 가실 건데요. 원래는 그렇게 해서 3m 짜리 타프 도킹을 이, 끝하고 차 한 대다 압축기 두 개씩 붙여가지고 타프 도킹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쪽 지금 차박지 여건상 그게 안 돼서 그냥 삭제하고 스텔스로 순수 차박으로 그냥 하루를 보냈습니다. 제가 또 동생하고 찍게 되면은 그때 제가 이제 차대차 타프 도킹하는 영상 한번 찍어서 올려봐 드릴게요. 팩다운 없이
중요한 거 팩트는 그거예요. 팩다운 없이 타프 도킹을 한다. 예, 이게 팩트니까요. 나중에 한번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